혹시 소감이라든가 있으면. 일단 일본 선수 중에서 이제 뭐 결승전에 했던 안도 선수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니시무라 선수. 니시무라. 한국 이번 대회 때는 제가 이겼지만 네. 일본 대회에서 동경 대회에서 할 때는 제가 졌었거든요. 그 선수한테. 그래서 그 선수랑 이제 개인전 시드 이제 배치를 받고 그 선수를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다른 선수들에 대한 분석은 솔직히 소홀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선수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네, 니시무라에 대해서 네, 동영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경기할 때 니시무라랑 한다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고 많이 연습을 했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니시무라 너무 겸손하시네요. 요번에 니시무라랑 개인전에서 했을 때 역전승을 걸고 내가 네, 네.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장면이라든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느끼는지 처음에 이제 니시무라랑 이제 니시무라 선수랑 이제 머리 당겨 붙였을 때 제가 먼저 받았었거든요. 네, 거기서 아 근데 거기서 제가 밀렸더라고요. 아 선을 먼저 뺏겼더라고요. 선을 뺏겼다는 거 먼저 쳤다는 얘기가 아니면 네 먼저 중앙을 뺏겼다는 거 먼저 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밀렸다고 생각. 반템포가 늦었던 것 같아요. 네, 슬로우로 보면 되게 제가 더 많이 늦게 친 걸로 나오는데 반템포라면 검도에서 한 템포 진짜 낮고요. 이제 대부분 한국 선수들이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제 상체가 살짝 뒤로 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오면 이제 받아 나간다라는 그런 자세가 많이 돼 있는데 저도 많이 고치려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두고 하려고 많이 했었고 그 니시무라한테 머리 맞았을 때도 제가 뒤로 갔다 치는 그런 자세가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발이랑 이제 상체 자세는 일종의 네, 자세 자세 예. 아, 자세 부분에 네. 그리고 그 밀고 들어오는 기세 거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도 기세 밀려 버려서 뺐다가 그때 그 니시무라 이제 선수 영상을 많이 보고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니시무라 특기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 다시 개시선에 서서 이제 시작했을 때 왼쪽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머리를 많이 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머리 칠 때 그냥 내가 먼저 뻗자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더라고요. 몸 들어오는 게 근데 그게 맞았을 때 아 큰일 났다 이런 마음보다는 너무 깨끗하게 맞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다시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역전승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어떤 손목으로 두 방을 친 거 그때 제가 어떻게 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아, 저도 네, 그걸 생각해서 쳤다기보다는 그냥 네, 몸이 그냥 그러면 그 평상시에 봤던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때 당시 무의식적으로 발휘될 네, 수도 있었다고 봐도 되네요. 그걸 되게 많이 봤던 니시무라 선수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네,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습했고. 네, 그게 근데 끝나고 나서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제 동영상 돌려봤을 때 아 이렇게 쳤구나라는 생각이.